보궐선거가 내일 모레.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오프사이드 유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축구장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유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황교안 당대표가 축구장에서 이렇게 빨간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하는데 이게 지금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축구장에서 빨간 잠바 입고 유세하는 거 축구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유세 장면 봤는데 박소연 기자, 주말 동안에 각 당이 내일 모레 보궐선거 막판 유세에 뭐 총력전을 펼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 그리고 통영 고성에서 두 군데서 이뤄집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남 부산 일명 PK 지역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고향인 만큼 이겨야 할 이유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가 우리 텃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다 이겨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마지막 주말 동안 굉장히 열의를 갖고 선거전을 펼쳤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31일 어제죠. 무려 당 소속 의원 35명이 전부가 통영 고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원 사격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각지 그 통영 고성 지역에 이렇게 게릴라전처럼 이제 의원들이 다 흩어져서 후보를 지원해 달라라고 이제 지원 유세를 펼치다가 오후에 이제 한 곳에 다 모여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나선 건데요. 이해찬 대표도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이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여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경남에서 이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그 황교안 대표가 이미 뭐 거기서 원룸을 구해놓고 계속 머물면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처음 이제 치러지는 선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곳에서 모두 이겨서 당내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굉장히 열심히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 열기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전 투표율인데요. 역대 최고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마감된 사전 투표율을 보시면 14.71%, 그러니까 15%에 육박해요. 보통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12%를 잘 넘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14%까지 올라간 것, 그리고 15%까지 가까운 것,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유세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황교안 대표의 이 축구장 안 유세, 한국 프로축구협회 지침상 위반이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 입 후보자가 티켓을 산 후에 경기장 입장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 정당명, 기호, 색깔, 한국당 빨간, 민주파랑 뭐 이런 거 노출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위법은 아닌데 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 지침을 정해놔서 이런 건 안 된다라는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어깨띠, 현수막 노출과 명함, 광고지 배포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축구장 안에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잠바를 벗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그 영상 혹시 있으면 함께 볼까요? 자, 지금 축구협회 관계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빨간 장판을 벗었죠. 벗고 있는 장면도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FC, 이 축구 구단이죠. FC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그 대표하고 강경 그 후보자가 일정을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구단이 정치적 활동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 그렇지. 활동을 하신 거고요. 박용진 의원님, 예, 예. 지금 확실히 축구장 안에서는 저 빨간색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잠바 입고 저렇게 유세하면 안 된다는 게
축구 지침이라면서요. 여러분 뭐 축구장에서 사람 많은데 선거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하시죠? 그 우리 선수가요. 골을 넣고 나서 세레모니 할 때 독도는 우리 땅 태극기 한번 딱 흔들었다가 그걸로 바로 징계 되느냐 안 되느냐 시끄러웠고요. 콜롬비아 선수가 우리 선수들과 경기하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찢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가 그거 가지고 경기 세 경기인가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피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 간의 대항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 인종, 종교,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니라 정치로 변질될까 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이런 지침들을 가지고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와 그 자유한국당 후보 진영에서 경기장 안에서 이 행위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바 금지. 오바 금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쿨시스터드가 불렀던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예. 당연히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경남FC 관계자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발표한 오늘 이제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 심지어는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인은 입장 불가다라고 공지를 했다. 두 번째로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일부는 막무가내 밀고 들어갔다. 예. 이런 것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는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계속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다가 다시 또 입었다. 예. 아주 그냥 이렇게 깨알같이 써서 이걸 경남FC가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쪽 그 자유한국당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계속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좀 심한 오바를 한 거다. 이건 오프사이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오바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유감의 뜻은 밝혔으나 사과는 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할게. 이게 언급이셨는데 사과는 누가 있냐. 경남FC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 팬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끼친 점은 사과드린다라고. 경남FC만 오히려 지금 저 승점 감점되게 생긴 경남FC만 사과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